이번 시간은 이승철 씨의 인연이라는 곡을 불새의 주제곡이었죠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천천히 들려드릴게요. 첫 부분에서는 이 스트링 완전 그 건반 무그 스트링 건반이기 때문에 처음엔 이제 곡을 해봤는데요. 3번 줄 개방형 치고 4번 줄 4프렛 미리 누르고 이거 약간 음을 겹치게 딱 이게 아니고 겹치게 하셔도 좀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3번 줄 4번 줄 3번 줄 누르고 B마이너 톤 누르시면 그 다음에 누르시고 C에드나인을 누르시고 이제 B마이너 톤에서 4, 3, 2, 2를 치시면 돼요. 4번, 3번, 2번, 1번 줄을 5, 4, 3, 2 참 죄송합니다. 5, 4, 3, 2 C에 애드 9 누른 다음에 여기도 5, 4, 3, 2 그 다음에 다시 올라 C에 음인 2번 줄 1플랫을 하시고 B7 플랫 9 온 D샵 해서 원래 여기가 B7 플랫 9인데 여기서 4, 3, 2만 필요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줄 개방형 이마이너 누르시고 6번, 4번, 3번 여기서 이제 페르마테 음을 쭉 끌어주다가 이제 이때 끌어주면서 손 옮겨서 2번 줄 C플랫 2번 줄 C플랫 이것도 음을 딱딱 끊지 말고 연결하시면 좋아요. 그 다음에 2번 손으로 6번 줄 8플랫 3번 손으로 2번 줄 8플랫 누른 다음에 그다음에 3번 줄 개방형 누르면서 1번 손으로 3번 7플랫 누르면서 2번 줄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C플랫 그 다음에 1번 줄 C플랫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6번 줄 C플랫 2번 줄 8플랫 누르고 6번과 그 다음에 다시 3번 줄 개방현 3번 줄 C플랫 그 다음에 2번 줄 8플랫 8번 줄 9점이죠 여기가 그 다음에 5번 줄 개방현 3번 2번 줄 8플랫 그 다음에 3번 줄 개방현 2번 줄 7플랫 8플랫 여기 9점이에요. 딴. 그 다음에 D7의 이 포지션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. 1, 2, 3 여기도 페르마타 쭉 끌어주고 아무 때나 이런 시간에 그 다음에 시온 여기서 이게 메인 리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온이 이렇게 요거죠 이 여기는 이제 C 에드 나인 온 2이기 때문에 원래 C 에드 나인 온 2가 되겠죠 원래는 실제로 하지만 여기 뭐 쓰니까 멜로디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4번 줄 E플랫 그 다음에 1번 2번 줄 3플랫 3플랫 누르고 4 3 2를 먼저 치시고 1번 줄 2번 다시 2번 줄 그 다음에 D 온 F샵 여기가 D잖아요 D에서 이게 원래 D의 이런 코드 포지션에서 4번 줄만 띈 거죠. 여기서도 4, 3, 2 치시고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이 5플랫 2번 그 다음에 손을 잽싸게 바꿔서 2번 줄 3플랫 1번 손을 누르시고 3번 줄 5플랫 누른 다음에 그 32분음표 그 다음에 이 손을 그대로 3번 손을 올려서 4번 줄 5플랫 누르면서 4번 줄하고 2번 줄 개방형 동시에 3번 줄 개방형까지 그 다음에 이때는 새끼손가락으로 3번 줄 5플랫 누르고 1번 손으로 2번 줄 3플랫 누르면서 하고 C 누르시고 5, 4, 3 그 다음에 4, 3, 2 그 다음에 A-7을 잡으시고 5번과 4번 동시에 그 다음에 3번 줄, 2번 줄 그 다음에 2번 손으로 사실 그대로 이 라인을 그대로 옮겨주시면 돼요. 4플랫으로 4번 줄 4플랫 그 다음에 4플랫 하고 4번 줄하고 3번 줄 동시에 같이 4번 3번 이 상태에서 3번 손 올려서
5번 줄 오플랫 누르고 5번과 3번 동시에 4번 줄 그 다음에 G 서스폴 누른 상태에서 6, 3, 2 그 다음에 4번 엄지로 3번 그 다음에 2번 줄 3플랫 1플랫 개방현 흘리게 되겠죠. 노래가 나가겠죠. 천천히 해드릴게요. 둘 페르마타 끊어주고 네, 그 다음에 전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(목소리)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2년 간주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전주랑 좀 비슷한 라인이 있는데 거의 뭐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약간 뒤가 좀 틀려지죠. 한번 해볼게요.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겠죠. 그렇지 않죠. 하도 찍은 지 오래돼서 연습을 저도 많이 못해서 네. 아무튼 부드럽게 연결하면 좋은 연주가 되실 거예요. 그 첫 부분에는 아까 전주에 있었던 부분이죠. C 온 2, C 에드 나인 온 2죠. 실제로는 여기 4, 3, 2 그다음에 1번 줄 두 번 다시 2번 줄 그다음에 D 온 F 샵 1번 줄 오플랫 아까 전주에 그대로 있었어요. 그다음에 다시 여기서 2번 줄 3플랫 3번 줄 오플랫 32분음표예요. 그다음에 이 손을 그대로 올려서 4번 줄 오플랫, 2번 줄 개방현, 3번 줄 개방현, 새끼손가락으로 3번 줄 오플랫, 그리고 2번 줄 3플랫, 그다음 C를 치고 여기서 바뀐 게 16분음표로 음을 나열하게 돼요. 딴, 다다다다다다 다시 한번 치고 C를 5, 4, 3 치고 그 다음에 4, 3, 2, 1, 2, 3 이렇게. 아까 전주에서는 A-7인데 여기서는 일단은 코드로 톤을 A-7 이건데 실제로는 코드 톤 필요한 건 1번 3플랫이니까 누르고 그다음에 3번 줄 개방현 개방현 치면서 중심을 이동해서 3번 줄 5플랫하고 2번 줄 3플랫 누르고 여기서 16분음표가 되죠. 2번 줄 개방현까지 그 다음에 1번 줄 3플랫 2플랫 3플랫 그 다음에 3번 줄 개방현 16분음표 치면서 32분음표로 1번 줄 오플랫 7플랫 햄멀링 다시 그 다음에 1, 2, 3번 줄 오플랫 오플랫 발에 누르시고 4번 줄 개방현 D9이죠 4번과 1번 그 다음에 3번 2번 3번 치면서 16분음표 되면서 3번 줄하고 1번 줄 개방현 치고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 7플랫 눌러줍니다.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. 남아있겠죠 자, 그 다음에 42마디에 2마이너인데 다 개방현 누르시고 1번 줄만 3플랫만 2번 손으로 누르세요. 그 다음에 6번하고 1번 동시에 그 다음에 3번 줄 2번 줄 그 다음에 1번 줄
16분음표로 E플랫 3플랫 디올 F샵인데 여기서는 E플랫 전체 바렐 누르시고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5플랫 누르시고 2번 손으로 2번 3플랫 누르시는 거예요. 6번 줄하고 1번 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2번 줄 3플랫 2번 아까 제가 좀 샘플 좀 틀리게 쳤네요. 전 따다다다 그렇게 쳤는데 좀 양해해 주세요. 8번 배 빠빠 그 다음에 그대로 발을 눌렀기 때문에 3번 줄 2플랫 누르고 있거든요. 3번 줄 2플랫까지 치고 2번 줄 1플랫 3플랫 1플랫 햄머링 풀링 이때 풀면 돼요. 그 다음에 2번 손으로 6번 3플랫 누르면서 6번과 2번 3번 6번 2번 3번 동시에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2번 3플랫 눌러주시고 한 번 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1번 3플랫 누르고 그리고 나서 쭉 다 코드를 잊어버리고 1번 줄 10플랫까지 쭉 가서 치면서 다시 1번 손으로 2번 줄 8플랫까지 눌러서 8플랫 10플랫 두 개를 5번 줄 개발음과 동시에 이때도 역시 페르마타가 쭉 끌어주면 돼요. 그리고 여기서 리듬이 약간 바뀌는데 끝나고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8플랫 누르시고 자 이때 운지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. 6번 줄 발에를 하는 것처럼 하시고 새끼손가락으로 그대로 1번 줄 8플랫 3번 손가락으로 3번 줄 8플랫 2번 손가락으로 4번 줄 7플랫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그 세대 따옴표로 바뀐 거예요. 여기서는 리듬이 5번과 1번 동시에 치시고 엄지로 4번 3번 자 그리고 이때 잽싸게 2, 3번 손을 떼어서 1번 줄 7플랫을 넣어주면 돼요. 그리고 다시 4번 줄 그리고 다시 1번 손을 2번 손을 3번 손을 띄시면서 1번 줄 6플랫 되죠. 자 그러면서 이 손을 그대로 발에를 옆으로 한칸 옮겨서 7플랫 5번 줄 7플랫 하고 1번 줄 7플랫 누르면서 이렇게 5번 1번을 치시고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12플랫까지 한 다음에 이 손을 그대로 중심 옮겨서 1번 줄 14플랫 그때 4번 줄 개방이 나고 15플랫 2번 줄 12플랫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역시 코드는 A7 on C샵이죠. D on F샵 E on G샵 뭐 F on A샵 F on A 그 다음에 G on B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A on C샵이 되겠죠. A7 on C샵이랑 같은 거죠. A7이 붙어있을 뿐이죠. 자 여기서는 6번하고 2번 치시고 3번 4번 3번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좀 운지가 좀 와이드 스트링이 필요한데 여기서 1, 2, 3번 바렐 누르시고 1번 손으로 5번 줄 5플랫 3번 손으로 5번 줄 7플랫 그러면서 햄머링 풀링 하시고 이 3번 손을 가지고 그대로 6번 줄 8플랫 눌러주세요. 이 새끼손가락 하시게 되면 이 밑에 운지를 해야 되는데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8플랫 눌러주시고 6번하고 2번 동시에 치시고 그리고 3번 줄 6번 먼저 6번 치시고 3번 줄 2번 줄 그 다음에 1번 손으로 2번 줄 7플랫 8플랫 다시 1번 줄 5플랫 그다음에 1번 줄 치시면 돼 이 상태에서요. 그리고 하시고 지원비를 누르시고 5번과 1번 2번 2번하고 3번 개방이요 동시에 그 다음에 2번 3번 다시 한번 그 다음 B플랫 디미니시 잡으시고 5321 그 다음에 1번 줄 E플랫 개방연 그 다음에 2번 줄 E플랫만 누르시고 C온D를 누르신 다음에 4321 그리고 이렇게 1, 2, 3번 5플랫 5플랫 누르고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되면 감기가 끝나겠죠. 네, 지금 감기가 심하게 좀 걸려가지고 좀 목이 좀 안 좋네요.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들려드릴게요.
하시면 간주를 뭐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와이드셀 좀 있어서 스트레칭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상으로 간주를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이승철 씨의 인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연주법은 굉장히 사실 피아노 중심 곡이라서 참 노멀하게 잡았어요. 그러니까 일단 기본 연주법은 1, 2번 하고 6번 줄 루트를 처음에 동시에 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다음에 6, 1, 2번, 3, 3번, 1, 2번, 3번, 1, 2번, 3번, 1, 2번. 루트는 첫 부분에 한 번만 치겠죠. 처음에 G 같으면은 6. 7에서는 이렇게 변해서 잡아주고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오플랫 누르시고 1, 2번, 3번 그 다음에 2-7도 역시 이렇게 D-7을 두 개 옮긴 거에서 새끼손가락 1번 줄 오플랫 누르시고 하음이 처음엔 이렇게 치고 두 번째는 풀고 그 A-7은 D에서는 그냥 한 다음에 이렇게 6번 줄 C플랫 글리스 다운 그 다음에 다시 또 마이너 쉽게 G온D C샵 메이저 7 D 다음에 G온D 여기서 반의 반씩이죠. 하나 N 2 B마이너 7 다음에 여기서 E 오그먼트 E7 오그먼트 다음에 E7 반의 반만 되시기죠. 2로 한 다음에 D온 F 샵 이루어질 수 C7 여기서는 이제 E마이너 하나 1 N 2 N D온 F 샵 3 N E온 G 샵 이때는 6번 샴플만 누르면 되겠죠. C 메이저 7 여기서는 이제 중간에 루트가 한번 있어요. 하나 넷 둘 둘 셋 둘 넷 둘 해서 A마이너 관계에서 N 2 N 3 N 4 N A 마이너 7 D 서스 4 다음에 D D 오네 프샤 루트만 바뀌었죠. 너무 사랑해 C 온데 D 온 C E 마이너 7 E 마이너 계속 이렇게 연주는 아주 간단하게 보고 싶은 왜 없겠죠. D 오네 프샤 섹션이 있죠. 여기서 처음에 5번과 1, 2번 치고 3번 치면서 이게 옮기는 거야. 1, 2, 3 되죠. 1, 2, 3 1번 줄, 2번 줄 8플 누르면서 다시 한번 만 첫 여기선 one and two and C 마이너 온 E 플랫 가슴 깊이 남아 있겠죠. 간주에 들어왔죠.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뒤에도 똑같아요. 날 사랑했나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만난다면 볼 수 없음에 이제 마지막에 55마디 보이게 되면 힘겨운 눈물을 흘리겠죠. 여기서 이제 전주 부분에서 나왔던 거 여기서는 C를 그냥 5-4-3-2-5-4-3-2를 치죠. 그 다음에 A마이너 5번과 1번 A마이너 7 잡고 5번과 1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1번 줄 E플랫 3플랫 C on D 다음에 D9, D7 플랫 9 그래서 G 애드 9 6, 4, 3, 2, 1, 2, 3, 4 그리고 되겠죠. 다시 한번 후주 부분 다시 해볼게요.
남아 힘겨운 눈물을 흘리겠죠. 아주 어렵지 않죠? 네, 즐거운 연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